경기도 양주의 한 모텔.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이 모텔 2층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80대 남성 A씨가 투숙한 방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발견됐는데 허경영 대표의 얼굴 그림이 인쇄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 우유에 허 대표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름을 쓰기만 하면 썩지도 않고 바르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불로유입니다. 불로유 먹고 지금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 안 간다니까요. 허경영하고 먹으면 물 전체가 순간적으로 불로유, 불로소가 돼요. 근데 요거 되려면은 내 이름이 필요해. 내 사진. 80대 남성이 숨진 모텔도 하늘궁이 매입한 곳으로 신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남성의 아내는 경찰에게 남편이 불로유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MBN 취재진이 만난 아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남편분은 불로유를 먹은 적이 없다. 경찰은 우유를 마셨다고 하는 부인이 괜찮은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유와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의 독극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